까치수염 분류 쌍자엽 식물 합판화 앵초과 어떤 꼬리를 닮았네요. 그죠? 북한 명칭은 꼬리풀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정말 꼬리를 닮았지요? 서식지 모래와 돌이 많은 양지입니다. 이곳은 양지 맞고요. 돌이 조금 많은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아래 펼쳐진 부분이 돌이 조금 많이 펼쳐져 있습니다. 분포 지역은 우리나라와 일본, 중국, 러시아 등입니다. 개화기는 6월, 8월이고요. 결실기는 9월과 10월입니다. 가까이 한번 가볼까요? 이렇게 꽃들이 총총히 박혀 있는 것이 수염 같다고 하여서 붙여진 이름이라고 한다고 해요. 여러분 눈에도 그렇게 보이나요? 정말 수염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산과 들에 자라는 여러 해살이 풀입니다. 앵초과에 속하며 까치 수염 꽃꼬리풀이라고도 하고요. 저는 까치 수염을 처음에는 애기 수염하고 좀 헷갈려 했었어요. 아니, 다른데도 불구하고 자꾸 그러더라고요, 제가. 어린 잎은 식용합니다. 어린이들에게 물어보았다. 동물의 꼬리가 생각난다고 했다고 해요. 어린이들에게 정말 물어보면 뭐 같아요? 하면 털이 났어요. 이렇게 이야기한 친구는 들어봤고요. 예, 꼬리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아 맞아요 라고 이야기를 했던 거 답을 했던 것 같아요. 친구들이 우리 친구들 아이들의 눈썰미는 어때요? 인정해 줘야 되겠지요. 네. 까치수염 까치수염 꽃말 어린이가 나왔었나요? 동심 친근한 정 동심이 참 마음에 듭니다. 동심 까치 수영을 만나보았습니다. 네, 이렇게 촘촘히 별처럼 박혀있나요? 뭐 같나요? 보물 같나요? 자, 까치 수영 여기까지 만나보겠습니다. 까치 수영 잘 있어요. 안녕.